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예요. 오늘 제시 키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짠. 이거 좀 가까이 가서 먹어요. 특히 내 짐. 이거 발라 먹을 것 좀 줄까요? 아, 카야잼도 있어. 얘랑 얘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손 좀 꺼내주세요. 복숭아 아니야? 이제 먹을 게 많아. 할머니 그만! 못 먹였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 집 와서 잘 먹었다. 잘 먹고 가자. 저도 막 이렇게 먹잖아? 그럼 왠지 부족한 거 같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바닥 긁고 이러면은. 지금 배불러, 배불러. 뭐를 더 줄 게 없을까? 아니, 괜찮아요. 아. 지금 이것도 충분해. 근데 너무 빨리 줘서 지금 마음이. 여러분이 천천히 느긋하게 즐기는 게 먹는 게. 얘들아, 좀 천천히 먹어. 이거 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룸메 남편과 짧게 쉬는 목적의 여행을 왔어요. 방콕으로. 원래 룸메는 출장 때문에 태국에 와 있었고 제가 이제 출근해서 일하다가 밤 비행기 타고 와서 지금 현지 시각으로 11시 넘었는데 짧은 여행이라서 좀 아쉬워서 호텔에 있는 바에 와서 와인 두 잔 시켰어요. 기본 안주 주셨는데 똠양꿍 맛이 나는 팝콘이에요. 완전 내 스타일. 시간이 늦었지만 둘 다 저녁을 아예 안 먹어서 팟타이를 하나 시켰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채소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먹어도 되는 것 같아. 이거? 응. 아니야? 룸메 친구는 바에 와서 노트북 열어놓고 여행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그냥 발길을 닿는 대로 가면 안 돼? 우리가 발길대로 가기에는 너무나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나는 너를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오래된 폐 권장을 폐창고를 일로 내리고 갑시다. 내영이가 미술관 데리고 왔네. 그리고 그 보이드 회사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다 이들이 좀 다를까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루체 요가 가서 요가를 한번 해. 그리고 이제 풍문 지역 가서 온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컴펌 오아시스 스파 갔다가 에코드샵 같이 갔다 오는 그런 그리고 풍문 지역에 가까운 라운지 바를 생각을 하고 있어. 투 썸즈 업. 방콕에서의 첫날 아침입니다. 엄청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예요. 뭐야? 꽃 주웠어? 나 하라고? 됐어? 응. 잘 어울려. 봐봐. 제시표 타이 누들 수프입니다. 고수를 때려 받으시. 고수 반 면 반이야. 이 맛이지. 고수 반이 참 많아. 아니 체중계에 올라왔네.
근데 나도 태국은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 태국은? 응. 어제도 솔직히 밤에 팟타이 안 먹고 자도 괜찮았었는데. 맛있습니다. 오늘은 짐에서 운동하러 왔어요. 굉장히 수선이 좋아요. 체구도 높고. 우리 룸메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가 폐 공장을 이렇게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디자인 제품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그만 들어가 볼래 먼저? 아니 배부터. 밥부터 먹어. 밥부터? 태국 요리 최소 4개 먹고 싶어. 어떡하지? 어떻게? 여기가 이제 미술관이에요. 우와 진짜 좋다. 저기는 뭐야? 계속 가고 있어. 강이야? 강인가? 짜오프라야인가? 짜오프라야 강 보고 갈래? 아니 밥부터 먹자.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와,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완전 진짜 천국이다. 태국식 샐러드가 엄청 많아. 뭐 먹어. 천국이 아니야 이건. 고래 주먹이야. 아니야. 나도 너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메뉴는 이름 까먹었다. 나 염소가 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해. 4년 전에 방콕 처음 왔을 때 같이 왔었던 재즈 바인데 다시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루꼴라를 먹으니까 우리 집에 심어진 루꼴라가 살아있는지 갑자기 걱정돼. 볼 때 좀 시들시들했는데. 안녕. 오늘은 방콕 아트앤컬처 센터에 왔어요. 첫 일정으로. 이거? 특이하다. 어때? 어때? 내 신발 신고 클럽 가면 발평. 알았어. 이런 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곰돌이야. 이거 봐 너무 귀여워.
한국 전통 음식점. 로컬들 밖에 안 오는 그런 곳이 많고 한국인들도 없고 항상 질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엄청 고생한 세상이 맛있습니다. 맛있다. 이거 팔도 비빔면 양념 맛인데? 심지어 이거 고소 같은데. 뭐? 고소 같은데. 고소 아니야. 공중채야. 아, 네가 봐봐. 고소 아니야. 고소는 안 들어갔는데. 이게 고소라고? 고소네. 유감입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오늘 요가를 할 곳이에요. 부부 언니가 여기를 추천해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 막 요가 수업이 끝났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하얗게 불태웠어. 되게 재밌는 요가 세션이었어. 너무 멋있다. 오늘 방콕에서 마지막 밤이라서 룸메님의 소원인 밤 수영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방콕의 마지막 날인데 너무 좋은 짐을 한 번이라 더 쓰려고 왔어요. 제가 태국 요리를 진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 가서 매일 버터 먹을 수 있을 때보다 더 과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살도 좀 더 오른 것 같고 그래도 추석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말고 대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기로 했었던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그거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점심도 태국 음식입니다. 짠! 이거는 쌈에 싸먹는 풍선이에요. 라임. 티슈 나. 이거 판가? 찐다. 면도 될 수 있어. 무슨 월남쌈 같다, 진짜. 맛있어? 남편이 태국에서 네일샵에서 발관리, 손관리를 먼저 받아보고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저도 난생 처음 받으러 왔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허연 게 나와. 그러니까 몸에 때만큼 나오고 있네. 반짝 반짝 만족 만족. 연휴 마지막 날에는 부모님 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와, 장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진수성찬. 상다리도 부러지겠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약밥을 직접 만들어? 엄마가? 어떻게 해? 유튜브에 다 나왔어요. 이거 아빠가 만든 거라고? 어디서 봤어? 아니면 엄마의 아이디어야 그거는. 고구마가 너무 맛있는 거야 다가. 그러니까 엄마 이거 남았어? 나 이거 싸가고 싶다. 야 그거 엄청 많아. 진짜? 너... 이제 제법 아침 공기가 쌀쌀해. 뭐해?
그만 뒹굴어. 왜? 너 일한다며 오늘. 할 거야. 그만 뒹굴어. 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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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두